네, 이번 시간은 VMware EXXI를 활용한 가상환경 구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EXXI는 아마 대부분이 설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제시해드리면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XI란 무엇인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ware EXXI 맞춤형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예, 뭐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이제 최적화된 그 가상 이 베어메탈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사려고 하면은 그 깡통만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 케이스랑 메인보드랑 CPU랑 램만 사가지고 윈도우를 이제 나중에 설치하는 그래서 윈도우 그 운영체제 미설치용으로 사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체제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베어메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메탈이라는 거죠. 네, 날것 메탈.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징을 할수 있는 어떤 가상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EXX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Mware에서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나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EXXI를 활용해 보는 경우는 특정 이제 그 사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쓸 일이 별로 없죠.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가상 V 센터를 만드는 경우는 좀쓸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EXXI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최적화된 환경에서 현재 우리의 실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예, 물리적 서버에 바로 설치되는 강력한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다. 네, 그래서 VMware EXXI는 기반 리소스에 대해 직접 액세스와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파티셔닝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것보다 이 타입 2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 워크스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다 운영체제 설치하고 하이퍼바이저 이게 이제 워크스테이션이죠. 워크스테이션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운영체제 또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불필요하게 두개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하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타입 1이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타입 1은 어떤 방식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드웨어가 먼저 있고요.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옵니다. 예, 얘는 하이퍼바이저를 나중에 또 설치를 했잖아요. 워크스테이션을. 근데 여기는 EXXI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면은 얘가 운영체제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체제가 필요가 없다. 맞춤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형태로 VM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고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돌리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불필요한 그 리소스가 있는데 이 리소스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윈도우 10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무겁죠. 예, 그런 것들을 없애기 때문에 훨씬 더 최적화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잘 돌릴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는 오랫동안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해 왔었죠. 그래서 타입 1은 네이티브 방식이다. ESXi가 이거예요. 이 하드웨어 위에 바로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로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는 형식. 그게 이 호스트 OS가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SXi의 위점. 용량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를 통합할 수 있다. 저희는 이제 한 대에다가만 설치를 할 건데 이게 이제 vCenter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드는 경우는 이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vCenter라고 하는 제품이 따로 있거든요. 예, EXXI에. 그래서 VMware의 이제 vCenter라고 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 다수의 EXXI를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런 센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트랜지셔널한 형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VM으로 관리하지 않고 실제 물리 서버 위에다가 운영체제 설치하고 예, 그 위에다 앱을 바로 올렸거든요. 하드웨어 위에다가 얘는 그러니까 스택이 훨씬 가볍죠. 이렇게 되면
네, 하드웨어에다가 운영체 설치하고 앱을 돌리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근데 얘네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걸 복구한 한참 걸립니다. 예. 네, 문제가 생기면은, 또는 이걸 서버로 복제하려고 하면 이 서버를 복제하는데도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똑같이 하드웨어 구하고 운영체제 또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정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 VMware라는 이 가상 환경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로서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이걸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 더 필요해? 복제해. 네. 또는 얘가 장애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해서 뭐 공격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삭제됐어. 그러면은 예전에 스냅샷 떠놓은 거 있지? 어제 스냅샷 떠놓은 걸로 복구해. 그럼 복구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이나 유지 보수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물론 요것도 좋지만 예, 이렇게 VM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서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 vCenter와 EXSIA를 결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엔 요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쿠버네티스가 이런 이제 불필요한 가상화를 좀 줄여줘서 훨씬 더 컨테이너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예, 쿠버네티스가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요즘 대세는 쿠버네티스 해서 사람들이 다 쿠버네티스로 가려고 하는 추세예요. 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S 계열사 뭐다 그래요.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럼 쿠버네티스로 왜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안 장비를 배치하고 실제 인프라에 베어메탈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때는 요거보다는 지금 요게 더 맞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예, 그래서 저희는 요걸로 실습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시면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절감되겠죠. 예, 앞에서 얘기했던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간소화되고 편리해지니까. 물론 EXSIA를 통해서 불필요한 가상화 작업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제 보안은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아까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실행을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구축 트렌드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려가지고 뭐 크게 어려우실 만한 건 없을 거예요. 아까 트랜지셔널한 디플로이먼트가 이 환경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위에 아니죠.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 설치하고 바로 앱을 설치하는 게 이제 과거의 IT의 어떤 트랜지셔널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진화돼서 하드웨어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하이퍼바이저. 네, 요거는 이제 뭐 타입 1과 타입 2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타입 1은 어때요? 이게 하이퍼바이저만 설치하는 거. 타입 2는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vCenter와 같은 형태로 VM을 운영하면서 해주는 작업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최신 트렌드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하드웨어에다 운영체제 설치하고 여기다 컨테이너 런타임, 이게 쿠버네티스나 이제 도커가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 런타임을 배치해가지고 여기는 운영체제를 설치하지 않아요. 운영체제가 빠졌죠, 여기서는. 예, 운영체제 빠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없어졌고 그럼 얘는 운영체제 없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운영체제의 기능을 빌려요. 예, 그래서 운영체제를 설치하지 않고 이 파일 시스템만 있으면은 돌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도 VM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하이퍼바이저의 그런 부하를 훨씬 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우 효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는 요렇게 가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보안 장비를 실제 구축하고 물리 환경처럼 구축할 거기 때문에 요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EXSIA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설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